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금 떡볶이 돼요? 뭐? 떡볶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떡볶이를 바래? 지금 우리 집 팥죽으로 바뀐 거 안 보여? 무슨 떡볶이같이 생긴 애가 떡볶이를 찾고 지랄이야. 아니 눈깔은 뜨고 다니면서 뭐해? 저거 장식품이야? 뭐야? 어우 진짜 젊은 애들이 한글을 못 읽어요. 한글을. 어? 떡볶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신당동 천팥죽. 신당동 천팥죽. 천팥죽? 네. 하늘천인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동짓날 하면 여러분은 뭐가 연상되나요? 새알 동동 떠다니는 팥죽 한 그릇. 동절기 중 가장 밤이 길고 음기가 강한 날을 동짓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짓날에 양의 기운이 강한 팥죽을 끓여 먹으면 그냥 맛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저희도 팥죽을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을 방문하실 때 웬만하면 동짓날을 피해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인즉슨 보시는 것처럼 줄이 200m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평일날도 이렇게 웨이팅이 있다면 제 성격상 먹진 못할 듯합니다. 지금에서의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줄 서실까봐 그런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저희도 약 30분 정도 기다려서야 주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나마 회전율은 빠른 편입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팥죽과 팥칼국수 딱 두 가지. 지금 시기가 아니면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기다려서 포장 완료를 했네요. 나오다 보니 바로 옆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별관도 있는 듯해요. 집에 가는 길에 호떡집, 아니 팥죽집에 불이 난 듯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포장해온 구성품을 보자면 잘 밀봉이 된 팥죽, 배추김치, 무가 많이 들어간 동치미가 들어있었고요. 오늘의 메인인 고운 자태의 비주얼을 뽐내는 팥죽입니다. 새알이 적당히 있어. 뭐 밥알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네. 내가 팥죽을 좋아하는데 잘 못 먹는, 그러니까 이 팥 국물은 좋아해. 빙수 먹으러 가면은 여기 팥을 골라내기 바빠 나는. 그 이빨 사이에 낄까봐? 아니 팥을 싫어해. 좀 약간 꾸덕한 점성이긴 한데 막 그렇게 많이 꾸덕하진 않아.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은 과연? 어우 진하네. 꿀 넣는 거 아니지? 설탕 넣어야 되는 거지? 설탕 넣어야 돼. 그냥 먹어도 나쁘진 않은데? 싱싱하면서도 단맛이 살짝. 난 넣을 거야. 한참 더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고? 6스푼은 들어가야 돼. 아 그런 거야? 원래 단팥죽에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 지금 몰랐어. 설탕이 들어가면 더 물같이 된다? 아 그래? 설탕 탄 팥죽의 맛은? 아 확실히 더 맛있다. 맛있지? 나는 소금 한번 넣어볼까? 소금? 이거는 조금만 한번 넣어서 그 일단 요 정도 해서 그 부분 소금 넣은 팥죽의 맛은? 나쁘진 않은데? 나는 솔직히 설탕이 더 맞는다. 설탕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새알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고? 와 쫀득쫀득 장난 그래? 아니야? 정성껏 만드나 봐 새알을.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1시간 줄선 보람이 있다. 아 배추김치 맛있다. 김치 맛집이군? 젓갈 맛이 나. 그러네 젓갈이 들어가 있네. 와 김치짱. 맛있죠? 동치미가 살아있어. 알지 않고 간이 적절하게 돼서. 이 집은 또 포장하고 싶다. 지난번에 예. 청와대 앞 쪽에 삼청동에. 어 삼청동에. 이름이 긴데 기억이 안 나. 그때 먹었던 거랑 비교했었을 때 어때? 그 집은 좀 부담스러워. 비싸고 너무 양이 작은데. 아 맞아. 근데 거기는 안에 뭐가 들어갔지? 밤하고. 근데 거기는 달잖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급 한정식 집에 가서 후식으로 먹는 느낌. 미슐랭 가이드를 받아도 될 만한. 아 그 정도. 굳이 전에 방문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건 같은 메뉴이기도 하고 한쪽은 궁중 요리에서 선보이는 팥죽집 같은 느낌이라면 이곳은 조금 더 가정집에서 정성스레 만든 팥죽을 먹는 느낌? 매력을 달리하는 두 곳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전 둘 다 좋습니다. 이곳에서 먹는 팥죽은 뭔가 어울릴만한 김치나 동치미가 예술이었고 삼청동의 팥죽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집 다 맛집이라 가까운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양이 적은 소고기 전문가의 죽은 제 것이 되었고요. 내가 이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돼지 같은 놈.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잠실 근처에 일이 있어 잠시 들른 김에 예전에 자주 방문했었던 유명한 떡볶이집에 한번 방문 포장을 하러 와봤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잠실여고와 일신여중 사이에 있는 곳이라 이곳 출신의 분들이라면 여기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먹고 GA입니다. 평일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 약 1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차를 가져오실 경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처 주차장을 검색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요. 또 다른 벽면에는 이곳을 방문한 유명인들의 사인도 붙어 있습니다. 메뉴는 조금 피기 어려운데 서브웨이에서 인디오더 방식의 주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고르실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냥 A세트에 혼합소스 그리고 사리를 조금 추가시켜서 21,600원에 포장을 해봤습니다. 떡볶이 가격이... 집에 도착해서 레시피를 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으셨는지 두세 번은 더 본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해야 돼, 공부. 구성품으로는 단무지 2개, 만두와 김말이 계란은 추가로 시킨 것이고요. 떡볶이와 양배추, 육수와 양념장, 그리고 라면 사리. 조리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육수 넣고 불 땡기고 양념장과 떡볶이 투하. 끓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이드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차례. 쫄면부터 먹어야 돼. 면부터 먼저 먹는 이유는 면이 너무 불게 되면 떡볶이의 수분까지 다 가져가서 맛이 더럽게 없어집니다. 일단은 먼저 맛을 어떠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말하는 거. 학교 근처에 되게 맛있는 분식집 있잖아. 그런 맛이야? 학교 앞에. 딱 학교 앞. 먹으니까 그때가 탁 생각이 나지 않아? 난 학교 앞에서 방과 후에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불고기였거든? 응. 나 집으로 바로 안 가잖아. 무조건 분식집 가잖아.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분식집이 최고였지 뭐. 미팅했어? 거기에서 혹시? 미팅 같은 거 안 했던 거 같은데? 미팅 같은 거 안 했다고? 우리는 다 남녀 공학이었어. 아 좋겠다. 난 남구나.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짝꿍하고 막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미팅 그렇게 고프지가 않았어. 거의 같이 자라가지고 오히려 왜 여학교 남학교는 버스에서도 막 여자애들 남학교 애들 보면 설레고 남학생들 여학생 보면 설레잖아. 우리는 1도 그런 거 없어. 완전히 남자애들이 여자애 친구처럼 이렇게 여자 사람 친구구나. 그렇지 거의. 아니, 그 와중에도 뭐 썸이 있는 애들은 있겠지 있었겠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이네 진짜. 막 이게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소스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치? 맛있어. 이 집 맛있어. 탑3 안에 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서울에서 포장해도 이 정도면은 정말 맛있. 떡볶이는 이 계란을 부셔 먹어야지 국물이지. 맞아. 잘못해가지고 바닥 튀면은 날립니다. 가까우면은 참 좋아. 그러니까 집 앞이면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2000 years later. 볶아 먹어? 어. 자기야 다 먹으면 어떡해? 어? 밥 볶아야지. 아, 미안. 맛있어. 소스. 그만 먹어. 놀랍게도 볶음밥 역시 맛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스 자체가 맵기와 당도가 적당했고 육수도 멸치 육수를 쓰시는 듯 했어요. 정말 계속 당기는 감칠맛 때문에 홀린 듯이 볶음밥까지 볶아서 먹을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내놓으라 하던 즉석떡볶이 맛집 중에 몇 안 되는 손꼽을 수 있는 집이라 여러분들께 소개 올려봤고요. 오늘은 파죽집과 떡볶이집 두 곳을 리뷰해봤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